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 조건과 현실로 보자면 가능성이 없는 싸움입니다.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하지만 달걀이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통쾌한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뭐 당연한 거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바로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군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이 생겨나는 것이죠. 한 가지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싸우기 전에 먼저 내면에서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내면에서의 싸움. 이스라엘 군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그 선택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에 큰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할 수 있는 두려움이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골리앗과 같이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온,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위기와 같은 현실이 직면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골리앗들입니다. 이런 골리앗들을 우리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현실의 싸움 이전에 내 안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싸움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관점의 싸움입니다. 관점의 싸움. 여러분, 관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현실과 상황을 직면할 때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시각입니다. 해석입니다. 태도와 방향입니다. 왜 관점이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벌어질 나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십시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지금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체격이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의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의 키가 적어도 최소 2m 70이 훌쩍 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크지요? 최홍만, 그가 2m 2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키의 골리앗입니다. 게다가 그가 입고 있는 중무장한 갑옷, 그 무게만 54kg이 넘는다는 겁니다. 웬만한 여자분들을 어깨에 딱 업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군장으로 온몸을 치렁치렁 감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 전체 무게가 아니라 창의 끝부분, 그 창날의 무게만 11kg. 그러니까 엄청난 중무장한, 그리고 뚫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골리앗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골리앗이 쩌렁쩌렁 산을 울리는 목소리로, 우리 용기 있으면 누구 한번 나와서 1대1로 붙어보자.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피 흘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양 진영의 군대 가운데 가장 탁월한 군사들이 나와서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게 하는 겁니다. 자신 있는 그 두 사람, 대표성을 띠고 있는 두 사람. 그래서 한쪽이 지면 이긴 군대에 우리는 항복하는 거다,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골리앗이 예상했던 딱 그 예상의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부터 군병에 이르기까지 다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너무나 두려웠던지 다 도망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십시오. 직접 맞붙어 싸우기 전에 이미 관점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저 골리앗을 봐라. 저 중무장한 저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면 아무도 이길 수 없어. 나가봤자 백전백패야. 뼈도 추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 왕이고 병사이고 간에 다 그 앞에서 도망치며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함께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들으면 듣기만 해도 용기가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에 근거한 위대한 신앙의 정체성의 뿌리를 내린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 함께 하사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들 패배했던 관점 싸움, 하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현실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윗은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춰져 있어도 우리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관점의 싸움에서 내가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싸움에서 이 마음이 꺾여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다 열악하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 관점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어느 의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프리카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답니다. 이 청년은 드물게 서구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축산업을 해나갔던 그런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누구나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호기심은 뭐냐 하면 아, 이 청년이 도대체 어떤 우리 마을의 처녀와 결혼을 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이 마을에는 결혼을 청년이 할 때에 풍습이 하나가 있는데 암소를 한 마리 또는 몇 마리 끌고 가가지고 그 장인 될 분에게 그걸 드리면서 선물입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그러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면 암소를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조금 그보다 낫다 하면 암소를 두 마리를 가져가야 되고 이 여자는 정말로 미모와 모든 걸 갖췄다 하면 암소 세 마리를 탁 드리면서 그 처녀와 결혼을 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마을 생긴 이래로 신부감 중에서 암소 세 마리를 받은 케이스는 딱 두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아침부터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이 선교사가 잠을 깨가지고 창문을 보니까 아, 이 청년이 드디어 신부감의 집을 가는데 무려 암소를 아홉 마리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홉 마리를.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흥분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처녀냐. 이 선교사님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쫓아갔답니다. 쫓아갔어요. 그런데 청년이 도착한 집은 의외로 너무 가난하고 맞이하러 나온 신부감도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외모에 말라깽이로 키는 그렇게 커요. 아 그러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뭐 저 사람이 그냥 한 말이어도 이거는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요. 한 말이어도 되는데. 아 그런데 아홉 마리를 안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이 마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기를 저 신부감이 저 처녀가 이 총각에게 마법을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뺑 해버렸다. 그러니까 아홉 마리를 그냥 갖다 바치는 거다. 그래도 하여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일정 기간의 선교의 기간 마치고 본국 귀환을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고 섬겼던 이 지역이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들 지내시나. 휴가를 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 그 소식을 들은 이 젊은 청년 사업가가 이제 선교사님에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허그를 한 다음에 제가 저희 집에 선교사님 오신다고 해서 만찬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가십시다. 대접할게요. 좋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 이 젊은이가 자기 부인을 불러요. 여보 나와서 차 좀 대접하세요. 근데 그 차를 들고 나오는 그 아내분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수많은 여자분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부드럽게 띠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여자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아유 그렇지 그때 그 말라깽이 신부 이 청년이 살다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해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했구나. 그런데 이 생각을 마음에 하고 있는 게 얼굴에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딱 본 이 젊은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선교사님 이 여자는 제가 몇 년 전에 아홉 마리의 암소를 그 집에 안기고 제 신부로 맞이한 바로 그 여자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그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고 말라깽이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아, 이 젊은이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실은 그 처녀를 어렸을 때부터 한 마을에서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그 눈망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눈빛이 늘 마음에 있었는데 외국에 유학을 가서도 여러 여자들을 보기도 했지만 그 눈망울과 아, 그 마음 씀씀이 등이 그렇게 자기 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결혼을 하는데 그 마을의 풍습대로 암소를 안겨다가 줘야 되는데 몇 마리를 줘야 되는가 생각하고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자기가 결혼할 때 친정에 암소 몇 마리가 갔느냐가 그녀의 평생의 자화상을 이거 결정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 빨래터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여자분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탁 튀어나오는 그 한마디가 모든 싸움을 종지부지는 거예요. 너 암소 몇 마리야? 그럼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음매 기주가 돼버리는 건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제 아내의 평생을 생각을 하고 이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안 되고 제가 비교 불가하게 아홉 마리를 안겨줘야 제 아내의 위상이 올라가고 평생의 운명이 정말 존귀하게 대접받고 누구에게 놀림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어서 제가 아홉 마리를 이 아내에게 안겨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 자신도 내가 아홉 마리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스스로 의심을 했지만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나 그래도 아홉 마리의 암소 받은 여자야 그러면서 제 아내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니 자기의 자화상이 변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암소 아홉 마리 받은 여자답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 표정을 짓다 보니 선교사님이 오늘 보시듯 이렇게 우아하고 기품 있고 존귀한 그러한 여성이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네가 뭐가 대단하니? 너 실패했잖아. 사업 망했잖아. 너 과거에 너 잘못 생각해봐. 너가 무슨 가진 게 있어, 학벌이 있어, 특별한 것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왜요? 무엇보다도 귀한, 아니 온 세상 값어치로도 따질 수 없는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야.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의 장대한 몸집과 무기만 바라보다가 이 관점의 싸움에서 완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 두렵다고 도망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생 골리앗의 체격과 초점, 이 모든 조건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으니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환경, 조건, 배경, 여러분 우리도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방법이 없구나, 끝장이구나, 난 이렇게 끝나는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점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돌파해 나가지 못하고 인생 그렇게 무너진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누굽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외쳐야죠.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인생 골리앗아 네가 아무리 강하게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너를 극복하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에 관한 소식이, 다윗이 저 두려운 골리앗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갔습니다. 부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맞붙어서 국가의 운명을 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상대는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아닙니까? 이에 맞서는 다윗에게 사울왕이 자기의 왕의 갑옷과 왕의 그 귀한 칼을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처음 입어보는 군복, 이게 너무 어색하기만 합니다. 불편합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과 협상을 하는 미국 대표분도 어땠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자꾸 핵을 더 개발을 하고 더 개발을 하고 핵 그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자격을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그 말 하잖아요. 이러다가는 한국과 일본도 자체 핵무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흘리면서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갖춘 만큼 나도 갖추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까? 오늘 사울 왕이 딱 그것입니다. 골리앗이 저렇게 갖추었으니 저렇게 중무장하여 군복으로 자기를 가리고 저렇게 날카로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아 너도 무장하고 너도 칼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로 급조된 무장의 모습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그 모습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익숙한 물매를 들고 그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물매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이 양이나 염소가 사자나 늑대나 곰이 달려들어 그렇게 빼앗기려고 할 때 이걸 돌려가지고 퇴치하는 거죠. 물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체절명의 싸움에서 왕의 보검도 아닙니다. 왕의 갑옷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물매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나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이건 내가 확실해. 이것 가지고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어. 여러분, 결국 사나운 들짐승들과의 싸움에서 이 물매를 통하여 양들을 지켜낸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약물인 이스라엘을 이 물맷돌을 통하여 구해내고 승리를 이끌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과 현실에서 싸우기 전에 우리가 직면하는 두 번째 내면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함의 싸움입니다. 보십시오. 평소 언제 있을지 모르는 들짐승의 공격에 대비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성실하게 물맷돌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과연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뛰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다윗은 성실함이 그 인생에 배어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본질적인 존재입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본질적으로 게으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가장 미천한 존재인 그 목동,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들판에서 혼자 양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날마다 물매 돌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다듬고 자기 손에 딱 익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실함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죠.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의 성실함의 상징이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이올린의 연주의 명곡인 찌고이네르 바이젠, 집시의 아리아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이 사라사테, 그는 파가니니 이후에 가장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10살에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 앞에서 연주하고서 여왕으로부터 와, 대단하구나,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선물을 받습니다. 이 바이올린의 모든 기교를 자유자재로 발휘한 이 사라사테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천재다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천재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라사테 자신이 지인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해 왔는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일컬어서 천재라고 하더라. 37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피땀 흘려가며 연습한 사라사테.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단순히 한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 한순간만 보니까 와 천재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성, 성실함이 없는 천재성은 조만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신랑이 언제 오겠는가? 지금까지 안 온 것 보니까 앞으로도 늦게 나오겠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잡니다. 반면에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성실하게 언제 올지 몰라 준비해야 돼.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 다 깜짝 놀라 깹니다. 평소에 기름을 준비했던 그 다섯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과 아름다운 웨딩마치를 울리러 결국에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하게 잠만 자면서 준비해 놓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 문이 다 닫혀버린 그 어두운 구석에서 울면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지만 결국 쫓겨나는 그러한 일밖에 남지 않지 않아요. 성실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려움에 처했는데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지만 저 사람은 성실해서 반드시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돈 갚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채권자들이 뜯어먹질 않아요. 법에 걸지를 않습니다. 갚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에는 빚도 다 갚고 재기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놓아두신 삶의 자리입니다. 일터의 현장입니다. 학업의 자리입니다.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로 최선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 모습을 사용하여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놓아두신 삶의 자리와 일터의 현장, 사역의 현장, 삶의 자리, 여기서 정말로 성실하게 행할 때 그걸 통해서, 그걸 통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말씀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영적 성실함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도전해오는 골리앗들을 능히 맞서서 싸워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할 세 번째 전투, 그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싸움. 언어의 싸움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 CEO가 지하도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지하도 어두컴컴한 곳 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린이 손에 그냥 지저분한 연필 한 자루를 들고 1달러입니다, 1달러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러 정말 판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그렇게 할 뿐이고 1달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다 그냥 뭐 1달러를 줘요. 뭘 받겠습니까? 이 CEO분도 1달러를 줬어요. 그리고는 지나쳐갑니다. 그러다 그가 아 그렇지 다시 돌이켜서 이 거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해요. 내가 아까 1달러 드렸으니 그 연필 날 주십시오. 이 거린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좋습니다. 그걸 받고는 이렇게 보던 이 CEO가 말을 합니다. 내가 1달러 줬고 당신이 1달러에 팔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입니다.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고는 이 사업가는 휙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1달러 받고 그 연필을 샀으니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그 말이 뇌리를 스치고 가슴에 한 줄기 빛을 남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거지가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팔면 내가 자영업자고 내가 사업가구나.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고
그가 행동이 바뀝니다. 그 말 한마디, 그때부터 그가 옷도 깨끗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한푼 줍쇼가 아니라 이것을 팔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최선 다해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이끌어준 그 한마디 말을 했던 그 사업가를 찾아가서, 그 CEO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그 말이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하십니까? 아,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 뭐 해먹고 살지 몰라. 아, 이놈의 새끼는 도대체 인생이 글러먹었어. 여러분, 나중에 그 자녀의 인생이 글러먹은 인생 되고 빌어먹는 인생이 돼도 할 말 없으십니다. 왜?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분명히 그거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반드시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언어의 싸움에서 이미 그는 승리를 쟁취한 사람입니다. 37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7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좀 더 히브리 원어에 맞게 해석을 하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확신이에요. 믿음형입니다. 긍정적이고 담대한 믿음의 말은 이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전염성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믿음의 말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그렇게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두려워 떨며 도망치기까지 했던 사울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가!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다윗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영적 전염성을 그가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친 말들도 들어보십시오. 골리앗이 저주의 말, 죽음의 말을 토해냅니다만 다윗은 긍정 바이러스의 말로 그것을 퇴치해냅니다. 45절에서 47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함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싸우기 전에 이미 언어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압도하면서 승리를 쟁취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이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셔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중앙 이마를 뚫게 하시고 결국 다윗에게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삶의 난관이 닥칠 때 사탄마귀는 그래서요 자꾸 우리의 말을, 언어를 부정적으로, 부패한 말로, 안 된다, 실패의 말로 자꾸 끌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누에고치가 그 입에서 뿜어내는 실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꽁꽁 동여매듯이 우리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가득한 말이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인 인생으로, 패배주의에 빠진 인생으로 그렇게
올가 메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건 예스입니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 말씀들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면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실화되고 예스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정의 사업의 건강의 재앙물이 골리앗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우리가 승리의 말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실 때에 아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아멘 할 때 내 삶에 현실화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최악의 실패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지점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사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는 죄와 저주와 마귀 세력의 철폐와 승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막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맹세까지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만 합니다. 원수와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골리앗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세 가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관점의 싸움입니다. 성실성의 싸움입니다. 언어의 싸움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일궈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